나이트에서 오고 있었네. 매직 미사일. 대박이지? 깨구리. 개구리도 은근세 약간 턱벌레 같은 느낌. 불광. 네, 뭐 세 개 다 좋지만 써보니까 최소사. 마법 쉴드. 소매치기도 못했네 쟤는. 촛불. 오야 세라. 아이야 홀. 마시네요. 뭐야 이거 진짜 예비네 말 그대로. 얼음 파편에 왜 물음표가 있을까? 네, 못 썼어. 가마솥 돌려보고. 마시멜로 구워버려줘. 강화 슬롯이 낫지 않을까? 처음부터 슬롯 두 개로 시작하니까. 거울의 홀. 거울. 내가 똥카드잖아.
아니 이걸 거울에 불을 쓴다고. 나무 말뚝. 야 이거 나오면 안 되지. 49 오딜. 주문 좀 괜찮은 거 없어요? 매직해 주사위를 두 개로 나눈다. 하락. 하락도 괜찮아 보이는데. 매직키는 강화면은 짝수 없어지겠네 아마. 6은 저기 매직홀 마법 수정 저기다가 넣어야 될것 같은데. 매직키에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2, 4, 6. 거기 이제 1, 2개, 2, 2개, 3, 2개 이렇게 되는 거구만. 네, 뭐 가마솥 활용하기도 편할 것 같긴 한데 가해는 필요 없어. 근데 이번에 넣어놓으면은 딴 거 나왔을 때 저걸 또 뺏기지 않을까? 숲의 요정은 독에 강합니다. 아 락핏처럼 되겠다. 뭐야 거울에 홀이 왜 나와? 뭐야 이게? 딜은 꼴랑 저거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삼지차. 운빨 갓게임입니다. 빠바바. 얼음에 약합니다. 주사위를 다시 굴려서 더 높은 걸 얻는다. 강화 거울의 홀이 되게
덱파워 빨리빨리 올릴 수 있긴 하다. 아 맞다, 불타는 주사위 던지면 이름이었지. 아 마녀 해야 될 것 오바나서 헷갈려. 능지 캐릭터. 냉법. 이거 덮어 씌울 수 있나 혹시? 아, 이거는 못 덮어 씌우는구나. 여름에 정식 발매 한다고 그 전에 이제 내렸습니다. 주문해서 방밀 나오면 개꿀. 도가니 뭔데?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와 주사위 불태울 수 있다. 야 넌 뒤졌다. 우. 뭐 저런 주문이지? 복제 도플 주사위. 도플 있으면은 저거 하기는 편하겠다. 홀 쓰기 편하겠다. 100% 짝수 나오잖아. 빌드업 할 때 쓸까? 매직키보다 나을 것 같은데. 아 뭐 매직키도 쓰고 도플주사위도 쓰면 되겠지.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딜카드 두 개 정도 있는 게 마음이 편하긴 할 것 같은데. 아 마녀 너무 어려워. 홀수 주사위를 얻는다. 최대 4, 33. 어 총매 먹는다. 다음 턴 총매 들어온다. 반사대 모딜이나 맞았네. 산성 화살. 독을 가한다. 재사용 가능 주문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거 홀 쓰려면은. 은가마솥. 도플이나 매직키 중에 하나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가마솥을 은가마솥으로 바꿀까?
되게 다 좋으니까 뭐 하나 빼려고 하면은 되게 고민된다. 크리스탈. 마법 쉴드보다 좋을 수도 있지. 열쇠광 템포 빠르네죠. 다섯 번째 예비. 짝수터네만 사용가능. 희한하네. 저런 것도 있어? 저런 거는 뭐지? 실수한 것 같아. 일단 불광 걸고 지금 가진 게 불광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화이트 실드. 슬롯 하나 줄어드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 렉시메. 아, 이게 맥. 아, 뭐, 알파 버전이라서 뭐라 하지도 못하겠고, 씨. 아, 맞아. 너무 어려운데. 양초.
렉 너무 심해지는데 껐다 켜기는 껐다 켜기는 해야겠어요. 아뭐둘다 좋은 법만 하고 아이 그냥 두 사이 던지자. 안 되겠다. 주사위 졸라 던져야겠다. 아이, 그 겸세인데, 저거. 렉 걸리는 거 끔찍하다. 금가마 솥은 또 짝수구만. 렉이 너무 심해. 주사위 던지는 건또못 피하네. 주사위로 주업해야겠다. 아니, 전반엔 4개 굴리면서 왜 이렇게 침묵을 잘 써? 하긴 뭐 4개 굴리면 똑같은 거 2개 나오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근데 100%는 아니잖아요, 이 아저씨야. 사인타. 희한하네. 상대방한테 던지라고 있는 주사위가 아닐 텐데. 아이, 그 겸사야, 진짜. 렉 걸려서 좀 껐다 켜게요. 알파 버전이라 어쩔 수 없다. 사과 먹고 가야지. 불에 약합니다. 내또 불고양 들고 있는 거는 어떻게 알고? 불타는 그루트. 뭐 4만 나왔어.
강화 슬롯 일반 슬롯 일반 고르면은 게임 시작할 때 들고 있는 게 하나 늘어나요. 모든 주사위를 바꾼다. 모든 주사위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이제 빈결 마비 지볼 눈보라가 제일 낫겠지. 눈사람은 불에 약합니다. 은가마 소치랑 아예 방금 손해봤다. 딜 은가마 소치랑 같이 쓸만한 게 아우 이거 뭐야 이거 망했는데 이거 가마 소치 더 낫겠다. 둘이서 눈싸움하고 있어. 아, 뭐 일만 나와. 은가마 솥 약간 나간 느낌인데. 아, 마녀 너무 어렵다. 얘는 저것도 안 되잖아. 가드도 안 되잖아. 아, 물론 쥐왕이 그렇게 어려운 애는 아닌데. 쥐왕이 워낙에 약해 빠져서 괜찮긴 한데. 저거 진짜 5레벨 맞아? 저게 누가 봐서 5레벨이야? 우와, 절대영도 깐지난다.
뭘 넣지? 거울에 볼 넣을까? 거울에 볼 템포가 너무 느려. 다 쳐맞고 나서 되게 세지는데. 아, 던졌어야지. 일단 손해봤다. 던지기 자꾸 까먹네. 대기 너무 느려. 벤시에서 고화각이네. 마녀가 너무 어려워요. 벤시 잡으면 불피긴 한데 못 잡을 것 같아. 체력 19밖에 안 남았어. 마법 실드 올려놓자 일단. 고한데. 일단 최대한 마법 실드 써야지. 거울에 볼 하나도 못 썼다. 거울에 볼 이제 하나 썼네. 아, 고래다. 아, 나 진짜 뭐야 이게. 캐릭터가 너무 어렵잖아. 주문 하나가 통제가 안 되니까 더 힘드네. 에 말이 랜덤 주문이지? 이거 뭐 거의. 에못 쓰는 거밖에 안 나와.
일단 가마솥은 절대 버리면 안 되겠다. 간마솥님 제가 몰라뵙고. 이건 또 영드네. 가해는 확실히 쓸모없다는 거 알겠는데 밸류가 너무 낮아. 매직 미사일 정도면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 예스, 아까 불광 먹었었지. 여기서 얼파 먹고 은가마솥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네. 마법실드 저거 그 아까처럼 홀 쓰려면은 실드가 꼭 있어야 되고. 주문 슬롯 3개 되니까 진짜 제약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얘도 일단 빈결에는 약해. 아이, 저마 돌려받는 거 있었네. 원원원 네 번째 슬롯 어떻게 하면 좋냐. 거울의 볼. 대참사. 대참사는 확실히 대참사긴 하지. 최대 체력을 1 올린다. 저런 카드도 있었구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난 뉴음. 예비. 강화 슬롯. 강화 가마솥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 사인판. 예비는 저거 마비 면역이구나. 얼음 파편. 주사위 한 개를 빙결. 마법사가 또 빙결에 약하잖아. 별로 안 약하네. 약한 건 나였고. 나 약한 녀석. 아이고. 죽만 줘. 아이고, 데려가나니. 뭔가 재밌는 것입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용돈 감사합니다. 1대 모자라. 하락 매직키 마법의 창. 에, 마법의 창 오졌다. 육제비여야 되는데. 저거 배우려면은 뭘 빼야 되지? 매직 미사일 빼야 돼? 6에다가 저걸 넣으면 6이 많이 모자라겠지. 아, 가해가 있네. 마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마시멜로. 얘는 진짜 빙결에 약하네.
아, 뭐 기왕 체력 손실 없이 잡을 수 있는 애니까. 체력 안 잃어버리고 잡도록 합시다. 매직 미사일도 강화는 7댐이네. 매직 미사일도 되게 좋다 이렇게 보니까. 마창 강화 한번 해보자. 14 피해. 오야. 근데 가마솥 넣을 자리가 너무 없다. 은가마솥 필요 없음. 아니면 은가마솥 넣고 얼음 파편이나 찍찍 날릴까? 아직도 마녀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게 괜히 거울에 홀 보느라고 쓸데없이 체력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거울에 홀을 안 보자니 할 수 있는 것도 줄고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고. 거울의 홀이랑 마법 실드 운용이 필수적이려나. 전에 많이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플랜을 두 개를 짜가지고 체력을 아낄 수 있을 때는 마법 실드 잘 써가면서 아껴야 될 것 같아. 주사위 늘리려면 복제를 쓸까? 아, 마녀 이거 주문 분배하는 게 너무 어려워. 마창이 지금은 쓸 것보다 나중에 밸류 높은 카드 필요해질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복제 뿔은 뭐가 바뀌는 거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나? 4, 5, 6 제한. 마법 실드 꺼내야 되는데.
아이, 나 실드 좀 쓰자. 네, 저는 뭐 빙하기 먹어도 가마솥 때리면 상관없긴 한데. 짝수만 잠글 수 있다 이런 빌어 먹을 거. 이 정도는 안 아프지. 둘이 눈싸움 하고 있네. 눈에 돌 넣어 던짐. 여기 던전도한테는 좋았는데 나한테는 말이야. 헥스. 헥스 필요 없겠지. 은가마솥. 자연스럽게 방어도 올리면서 열쇠강은 또 펜 템포 빠른 애잖아. 요런 애들은 마법의 창 쓰셔야 될것 같은데. 얼음 파편 꽂자. 얘 얼파만 잘 넣으면 3뎀만 맞고 잡을 수 있다. 아유, 둠치둠치. 마법 실드 하나 오라. 아이고, 17개월 구독, 땡큐. 마법 실드만 들어가면 이제 쟤한테 맞을 일 없는데. 하지만 안 되는 것이었다. 됐다. 새총 저것도 좋네. 스킬 쓰기 아까운데. 3대 맞지 뭐. 아, 강화 주문에다가 넣으면은 홀수 아니지. 킬 쳐야 그러면. 대참사.
대참사는 진짜 대참사지. 네 개라서 좀 많이 얼려야 되네. 죽어라 미네랄. 마녀는 피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너무 빡센 캐릭터. 주문 슬롯 3개 되니까 더 빡신 것 같아. 얘는 5개라서 빈 계열 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얘는 아무래도 거울의 홀 빨리 써야겠지. 개방했네. 앱도 저거 맞다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데. 답 없네. 저주가 개반대. 아, 오징어 너무 세다. 둘 다 3보다 높다고? 오네 이거 둘 다. 뭐 둘 다 오냐. 아우 답답해. 아예 다 짝수 드는 거 봐. 그지 같은 게임. 야 주작 게임이잖아 이거. 뭐
안 익어 깰수 있는 거 맞아? 졸라 어렵네. 아니 그냥 마녀 자체도 어려운데 주문 슬롯까지 하나 막아버리니까 너무 어렵다. 뭐야? 걔한테 물렸어. 마법 실드 핵심 카드인 것 같은데 어디다가 놓지? 은감한 소식 나올지 안 나올지도 또 모르는 거니까요. 실각이었네. 그것은 킬각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냥 쳐맞고 스킬 쿨타임이나 줄이는 게더 이득이지. 이 게임은 스톨링 방지 같은 거 없나? 피 관리 진짜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 마녀는 진짜 겁나 어렵네요. 야, 뭐, 전마 저거 짝수 안 떠서 공격도 못하는 거다. 아, 왔다, 선택의 시간. 얼파 넣고 진짜 은감해서 노려볼까? 근데 홀수는 태생적으로 짝수보다 1단 낫지 않나? 마지막으로 가야 되네. 뭐 마지막까지 안 가도 약하네. 아르이리님 반갑습니다. 마녀는 기본적으로 가마솥 있으니까 빈결은 문제 없겠죠.
수비를 올렸어야 하나? 미비기였다. 이거 이 게임 미빙인 거 티 나는데 그래도 걸리네. 거울의 홀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운영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우발만 게임 구상 먹자. 아, 나 우발 게임. 야야야야야. 이걸 또 오디를 맞아. 애들 주사위 너무 잘 뜨는데. 하락 마법의 단도. 어차피 남은 한 칸에는 적어 들어가야 돼. 수정홀 주문 슬롯을 시작할 때 두 개 먹는다 요 소리입니다. 얘도 장기전 아니 얘도 템포 빠른데 얘 늦게 잡으면은 곰된다. 아 상승가 없을걸 그러나? 아니 마녀 너무 어려운데. 드루이드야 뭐야. 어서 세워놨습니다. 도구로 피 계속 잃어버리고 있고. 킬각이라고요?
데데데딩. 불금갓 게임입니다. 없으세요. 양초 가격이었나? 아, 뭐 6만 남아. 불주사위나 먹어라. 됐다. 멋져, 기뻐. 생흡. 생각 괜찮아 보이는데? 실드는 불피 때 더 좋겠죠? 물론 지금 꼬라지를 보면은 불피가 될 일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레벨업 도플 주사위. 도플 있으면 이제 짝수 쓰기 편해지고 매직 미사일이 지금 짝수 데미지지. 아니면 도플 들고 저거 전기 같이 쓸까?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카드 쓰기 힘든 게 주문슬로 4개밖에 안 돼. 아니, 도움이 안 돼 이게. 아, 안 먹을래 이거. 벤시 같은 거 잡으려면은 저거 무효 주문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매직 미사일 멸시했었는데 되게 괜찮네. 생각. 피 관리하면서 가야지. 야, 너 왜 이렇게 육살 잡아? 조작이지?
아니면 이거 스톨링 해야 되나? 체력이 계속 깎이니까 스톨링은 안 되는구나. 잔이라는 몹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아, 이번에도 못 깰 것 같아. 너무 세, 얘네들. 은주사위가 뜨긴 떴네. 홀수덱으로 갈 수 있나? 매직 미사일 짝수. 홀수덱은 못 가겠네. 사과 먹고. 양초형. 아, 던질 걸 그냥. 아예 못 잔 것들. 6댐. 슬롯 하나 못 쓰는 게 진짜 크다. 무효주문. 무효주문은 너무 쓰기 힘들 것 같은데, 마법실드를 빼고 무효주문을 쓸까? 아, 얘도 가방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오징어색. 아이, 뭔. 아씨, 잘못 났다. 둘 다 3보다 크구만. 와, 짝수 내게 되는 거 봐. 사백 안 돼.
미친 길가게인데 한턴 봐주네. 킬최하인 것이죠. 오징어 집 좀 빨아먹으려 했구만. 어차피 저거 잡으면 풀피기 때문에 사과 다 먹고. 나왔다. 선택의 시간이 왔다. 뭐가 제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템포 빠른 적 잡으려면 지옥 부릴 거고. 이거는 앞에 뭐 나올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잖아. 앞에 나오는 몹 랜덤인데. 지금 저거 바꿀 거면 전기 충격밖에 없지. 매직 미사일은 아직 쓸모 있을 것 같고. 전기 충격을 딴 걸로 바꾸자. 무효 주문이 이제 빈결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나는 전기 넣어야겠다. 고하 고리버들 하이라는드. 육제비에 반대. 효준. 야, 뭔 12레벨 너? 아니, 진짜 개쓰레기게임. 쓰레기게임. 갈비지게임. 안 죽겠지? 일단 생업하자. 죽었다. 병신 같네 진짜. 아니 이거 아 빡쳐. 이게 게임이냐? 야 이게 게임이야? 아니 슬롯 하나 뺏기는 거 개도답이네 이거. 마녀 너무 어려운데? 가랑군님 반갑습니다.
분노한 댕댕이. 하락. 아기 오징어. 7세트. 제가 크면 아까 그 끔찍한 개가 되는 건가? 절대용도. 저런 밸류 높은 주문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밸류의 문제가 크다. 아니면은 초반에는 던지기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나? 아파. 케일 샐러드 못 먹게 됐네. 강화 슬롯이 만든 것 같은데. 일반 슬롯, 템포가 많이 느린 것 같으니까 일반 슬롯 하나 해보자.
매직 미사일 같은 걸로 템포를 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금가마손님. 독에 강합니다. 뭐야, 왜 쥐만 나와? 독에 강하다는 말 못 들었어? 총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매직 미사일이 확실히 템포가 빠르네. 이런 갓카드를 아직까지 제대로 안 쓰고 있었더니. 이거 카운터 1 걸면은 뭐야, 왜 잠겨 저거? 버그인가? 버그 아님? 굴린 다음에 일로 바꾸는 건가? 짝수 만드는 도플 주사위가 나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어차피 안 쓸 것 같은데. 도플 주사위랑 강화 거울에 오래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짝수 확정으로 바뀌긴 하는데, 이거 4칸 있을 때나 쓰지 3칸 있을 때는 쓸게못 되는 것 같아. 마법의 창. 아, 마찬가지였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맞아도 불필요해서. 주문슬로 타나 빼앗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손 전부 하이파이브 해줘. 양심 없는 놈. 분노 주문 은가마솥.
어서오세요. 에이, 또 나왔네, 예. 라가블린 닮은 거왜 자꾸 나오냐. 역화 뭐야 이거? 그냥 내가 체력 잃는 게 끝이야? 뭔데 저게? 으악씨, 뭐야 이거? 알바나 연락 걸어야지. 아니 그래, 이게 정상 아니야? 아까 계속 오징어가 너무 숫자가 잘 떴어. 야 뭐야 이거? 둘다 그러면은 3 또는 1이야. 개 그지 같은 것만 나왔네. 앱도 데미지 올라온다. 이거 5네? 아니, 아니지. 3, 2, 1이네. 나창 먹고. 저주. 다음 턴 잡혔다. 1 또는 3. 이게 그래, 크라켄이 아까 마냥 그렇게 미쳐 날뛰는 애가 아닌데 재수가 없었어. 문발 게임 이제 궁극 주문 나오나? 아직 안 나오는구만. 쉴드 빼고 크리스탈 넣자. 실력이 부족한 오징어. 나비 걸려. 끝. 저주. 간터를 잡을 수 있다.
이제 남은 거 정리하면 레벨업이지. 제자부는 불피야. 아, 그러면 사과를 먹고 싸워질라. 어차피 얘한테는 안 죽을 거고. 어지간히 재수 없는 거 아니면 안 죽어. 어서 수여받았습니다. 강화 주문 슬로우. 눈보라 지옥불 나볼 뭐 들고 가지? 마창을 뺄까? 마창이 제일 필요 없는데. 벤시 떴다. 아, 듀왕 나왔으면은 쉬운 거 떴네요. 벤시만 잡으면 되겠다. 그러나 벤시를 넘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 그때 얼음 풀리는 거 제가 잘못 본 걸걸요? 수정구슬. 나 잡아야 돼, 이거 써야 돼. 어, 잠깐만. 샐러드. 사라다. 벤시 잡았으면 이번에는 보스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시세부터 잡자. 뭐야 이거? 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망할 회피.
다음 턴에 잡긴 하겠네요. 너무 아파. 어, 샐러드 먹어야지. 샐러드 회피 뜨는 건 아니겠지? 주황 잡고 사과 먹고. 아, 이거 안 먹을 이유가 없다. 다 잡으면 비차니까. 절대형도 25딜인데. 아, 눈보라가 낫겠지 절대형도보다. 절대형도 쓰려면 이제 거울의 홀 계속 써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이제 매직 미사일을 뺄까? 영 크리트. 에, 눈보라가 있으니까 매직 미사일을. 눈보라 있으면 이제 뭐 짝수 나와도 눈보라에 넣어도 될 거고. 와, 6 두 개나 필요하네. 이게 불타고 있는 주사 위에는 빈결이 안 먹어. 쥐갈 진짜 약하다. 근데 왜 얘네 이렇게 약하게 놔뒀지? 개발자 양반이 주시려나. 5레벨의 밸런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껴야 되나? 영능 아끼고. 아닌가, 쓰고 다시 채웠어야 했나? 일단 얘 잡기만 하면은 불필요해서 체력 아껴도 되긴 한데. 야, 뭐 설마 죽겠어. 그냥 빨리 쓸 걸 그랬나?
다음 턴 킬각 잡긴 해야겠다. 이걸 킬각을 못 잡네. 이 정도면 그냥 영능 썼어도 다시 채웠겠다. 제발 스카크 얘 빈결 쓰면은 빈결 먹기 괜찮은데 저거 빈결 면역일걸? 아 나 잠만 생각해보니까 잠깐 면역이다. 빅면 가마솥 거홀부터 가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얘는 전기 썼어요. 얘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 떠서 다행이다. 전마저거 6 뜨면 난리나는데. 저주부터 풀어볼까? 됐다. 절대형도 있으니까 이제 이거 어차피 저주 떠도 들어갈 거 다 들어가지. 됐다. 아 카운트 줄일 땐 안 돼요. 아 6댐 떴다. 올마비 내꺼 있는거다. 할만한데 아 다섯 개 바로. 아 이거 던지면 돼. 불 붙으면은 데미지 2렘 들어가. 킬각 나온다. 제발. 호. 던져 그냥 똑같이 1대네요. 4개 빈결 깼다. 답은 일반 주문이었나? 왜 그놈의 강화 주문에 목을 맸을까? 심장 회접색 심장 회접색
내가 이겼다. 아, 왜 겨울이 그렇게 크지? 아니, 근데 크라켄이 너무 크라켄이 미쳐 날렸어, 진짜. 아, 나 크라켄이 뭐 7댐, 8댐 띄우는데 어떻게 이겨?